시편 33편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의인들은 믿는 자들을 말하고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한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것이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란 말은 새로운 마음의 바탕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찬양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이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새로운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고가 되고 또 폐기처분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생명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소망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을 민족들의 사상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세상의 그런 모든 자기들만의 세력을 또 자기들만의 계획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특히 그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인생을 살피시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살피실 뿐 아니라 불쌍한 자들, 모든 자들을 다 살피신다. 많은 군대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군마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건지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많아서 진화론자 찰스 다윈은 그 식인종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식인종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잘못된 관습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독일에서 동성결혼을 허락한 합법적으로 허락한 나라 23번째가 됐는데 네덜란드가 첫 번째 동성결혼을 시작한 이래 지금 세계는 동성결혼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거의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처형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서 지금 정말 심각한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르게 그 모든 것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 불행으로 나가고 비참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날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규율과 질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한순간의 쾌락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아주 그 찰나적인 인생으로다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와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므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땅히 인생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날 이런 참된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들은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닫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아들